예,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또 귀한 연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은 오비츠의 김종윤 대표님이시고요. 저랑 이제 알게 된 거는 제가 코이카에서 하는 CTS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글로벌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하셔가지고. 예,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됐고, 제가 그때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그 입상한 팀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님, 이제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오비츠 대표 김종윤입니다. 네, 그 제가 앞에 나가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작동이 안 돼서 여기 서서 조금 스테딕하게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그 오비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휴대용 거만기를 만들고 있고요. 거만기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경점이나 안과에 갔을 때 앉아가지고 눈을 측정하는 이런 고가, 그다음에 큰 부피 이런 기기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이제 사회 소외계층 이런 개도국가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기기들이 비싼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것들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이런 기기들의 측정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몇백 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는 하루 안에 다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거만기를 만든 거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그 초창기 때 만들었던 그냥 벌크한 프로토타입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임상시험에서 쓰고 있는 휴대용 거만기입니다. 저희 이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자꾸 위에 뜨는데 그냥 무시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상을 하고, 2013년 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작년 딱 이맘때쯤이네요. 한국 법인을 설립하였고, 여러 가지 정부 과제, 그리고 이제 특히 CTS 창의적 그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CTS 프로그램이 선정되면서 저희가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에 이런 조금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7명의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 한국에는 4분 정도가 저희랑 같이 한국 오피스를 담당해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고 또 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같이 좋은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하고자 지금 파트너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 교수님한테 이 강연 부탁을 받고 사실은 조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그 정석적으로 뭘 배우 뭐 이런 기업 뭐 경영 이런 걸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필드에서 몇년 정도 이렇게 구르면서 그냥 했던 사람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강사진들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딱히 뭐 대단한 걸 가르쳐 주지 않으더라도 그분들이 많은 걸 알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조금 같은 20대로서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저희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용기를 얻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길을 가시는 분들도 조금 패스를 조금 레퍼런스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분류의 오디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창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틀렸다면 약간 좀 지루해 하실 분도 있는데 한번 조금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로 나눠봤어요. 오비츠는 어떤 기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네,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왜 시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좀안 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럼 바로 이제 오비츠와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비츠는 영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 수익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같은 동시간대에 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저희의 이제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비츠와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먼저 드는 생각이 우선 뭐 착한 기업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고, 이제 뭔가 착한 기업 하면은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관심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틀린 말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영리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건지 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은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사회적 사명에 초점을 맞춘 이윤 추구 독립체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영리기업이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제가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너럴 라이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반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디파인을 합니다. 그 사업 모델은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이에는 영리추구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 영리기업,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영리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들이 뭐 작은 영세업자들을 많이 죽이고 있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즘 들어서 영리기업들도 사회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일면서 젊은 피들이 이 분야로 많이 뛰어들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창업가들이 이런 영리기업이면서도 여러 사회적인 공헌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액션 액티비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Benefit Corporation이라고 영리기업이나 사회적 목적,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목적을 회사 결정을 내릴 때 고려를 하겠다라는 신탁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한해서 Benefit Corporation이라는 또 다른 영리단체의 이런 그 포맷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이런 법인 형태를 띄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계속 일어나면서 제가 볼 때는 영리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사이에 경계선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웃에게 좋은 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다고 해서 굳이 뭐 사회적 기업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영리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조금 정의를 조금 유두리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보시다시피 개도국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돈을 벌면 되게 나빠 보일 수도 있다, 개도국 사업을 하는데, 근데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제품을 만들려고 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자금도 유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투자를 받았을 때 저희 투자사 중에서 한 대표님께서 하신 말이, 사회적 기업이든 영리기업이든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사람이 숨을 쉬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최소한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게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 기업의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 기업들 중에서 예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톰스 신발,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경을 판매하는 워비 파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하나 하면은 한 개를 개도국에다가 기부를 하는 이런 좀 원 포 원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영리 기업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회사 가치가 무려 워비 파커는 1조 억 원 이상이 되고, 톰스 같은 경우는 6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
회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개도국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건 마케팅이니 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니 이런 부정적인 말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공감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리기업은 단순 기부로 인한 이런 단발적인 이런 기부밖에 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이런 사회적 가치 생산이 될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오비츠의 사업 배경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희가 영리를 추구하고 또 사회적 목적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업 시장은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국 사업에 먼저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시각장애인 3억 명 중에서 80%가 예방 가능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은 그럼 80%가 예방이 가능했는데 왜 예방을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걸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검한 기기의 문제예요. 이걸 조기에 진단하고 이런 거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기기들은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이용 조작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무리 NGO들이 많아도 이 기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우리 백그라운드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그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은 로체스터 대학교 광공학 연구소 출신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제 라식 라섹에 필요한 이제 첨단 이 기술들을 많이 시장에 보급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싼 기기들을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런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에 회의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왼쪽에서 쓰던 이런 기기들을 저희는 오른쪽처럼 이제 소형화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이제 시력에 대한 이제 시각의 눈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도 현재는 굉장히 높게 올린 상태고 우리가 일반 안경점에서 잴 때 나오는 그런 값보다 훨씬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거가 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러들인데 지금 뭐 안경점이라든지 일반 기기로 측정했을 때 잴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종류라고 하면은 빨간색에 저희 기기로는 이 모든 거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기술력은 이제 이걸 휴대 가능하게 만든 이제 초소형 광학 설계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를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는 좀 알고리즘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만의 독자 기술이라고 보고 이걸 모두 이제 비용 절감과 같이 이뤄냈다는 게 또 저희만의 이제 좀 참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풀어야 될 문제가 크고 조금 가치 있는 일이어서 그런지 지금 네 개 팀이 현재 시장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4개 팀이 지금까지 한 3-4년 정도 동안 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퍼스트 무버로 조금 자리매김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모두가 이제 그 기술력이 각자 다른 기술을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네 팀이 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뭐 학계에서나 저희가 우수하게 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선 이 수업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두뇌들이 같이 시장에서 나와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기업이고 이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는 미국 시장을 예를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제 의사를 보러 가려고 하면은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가가지고 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검사를 받고 눈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이게 보통 기본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보통 200불, 300불까지도 돼요.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갈 시간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뭐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안 되는 사람, 그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거를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서 이제 심지어 안경 쓰시는 분들도 제때 안경을 안 쳐다봤으면은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더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안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온디맨드 형식의 원격 진료로 풀어가려고 해요. 뭐 훨씬 싸게 몇만 원에 그냥 전화를 하면은 우리가 기기를 들고 가서 측정을 해준다. 그러고 나서 너가 이제 우리가 의사랑 연결을 해줘서 안경을 처방받든 뭐 약을 처방받든 이런 식으로 풀어가자. 이런 모델로 선진국가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목적을, 사명감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프로젝트폼, 연세대학교 안과 교수님들이 만든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이런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말라위,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안보건 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선 개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소외계층, 특히 그 접근 가능한 안과 병원, 뭐 의사 자체가 없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다 구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 뭐 대학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들고 각자 이제 지역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저희 기기를 통해서 중앙 서버로 옮겨지고, 그 서버를 통해서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거기서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은 처방을 하고, 병원을 와야 될 경우에 병원을 오게 하는 이런 모델들을 구상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이제 친분이 있는 인도의 아이미트라라는 곳은 이런 모델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단지 휴대용 경험기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직접 나가서 검안을 할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고, 이제 실제로 간단한 안경 처방 같은 것까지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금 더 능력이 생기고 베테랑이 되면은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서 안경점을 차릴 수 있게 또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 안보건 사업 강화, 뭐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경을 처방해주고 뭐어눈 시력 측정을 해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아이미트라에서는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MBA 학위를 받고 나서도 취직을 못해 있던 이제 학생이, 학생이 아니죠, 졸업을 했으니까, 여기서 안경점을 차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는 개도국 실명 예방 및눈 건강 증진,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그 경제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자생 및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용 창출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정부기관, 그리고 NGO, 병원 등에 판매를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초기 시스템 구축하고 교육에 따른 이런 라이센스 피 부과도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개도국이나 저희나 윈윈 할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확장 가능한, 저는 확장 가능한 거는 지속이 가능한 이상 이거는 조금 이제 회사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가 이게 마케팅 용도,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기기를 쓰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좋은 기업이야, 마케팅 이유보다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오비체에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이런 데이터들을 광범위하게 여러 지역에 측정을 해서 수집을 한다면은 인종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질병별로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취합은 저희 제품 개발, 그다음에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자체가 뭐 산업계나 학계에서 R&D 용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목적을 취하는 회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궤도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가서 부딪히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해당국의 안보건 정책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원래 한국 지사를 낸 건 아시아 시장 진출이었는데 코이카와 이제 이렇게 행운적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개도국 사업에도 같이 이제 뛰어들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연도나 후년에 한번 여기 지원을 해보시면은 저랑 같은 동문이 되시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창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해서 준비한 코너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은 저는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가치 있는 이제 성취를 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젊은데 왜 어려운 걸 도전을 안 하고 왜 안전한 길만 찾아가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조금 상당 부분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의견에.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취직을 하고 고정 수입이 생기고 어느 정도 삶의 패턴에 이제 레귤러한 이런 삶의 패턴이 생기면은 그 관성을 깨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주에도 창업가분들 뭐 삼성 다니고 이러시다가 나오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그 전에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한번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졸업 그리고 취업 이런 좀 공식 말고, 조금 뭐 창업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한번 충분한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여유를 못 갖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창업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창업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충분히 고민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창업가이자 그리고 투자자인 피터 띠리 자기의 책인 제로 투 원에서 첫 장에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가고 싶은 말은, 창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기 전에 그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요소들을 다 해결을 제가 뭐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리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세 가지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창업을 시도를 못하고 있다, 아니면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하면은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조금 도움을 받아서 계속 정진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창업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왜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할지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은 리스크 테이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리는데 상자 세 개를 딱 드리고, 한 개는 성공 가능성이 20%지만 50억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50억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20억의 뽑기를 뽑을 수 있지만 확률은 50%, 그리고 하나는 확률은 80%인데 12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뽑으시겠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3번은요? 네.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성공한 CEO들과 굉장히 같은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창업가들이 리스크를 오히려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2013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내가 과연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직업을 관둬야 될까 아니면은 말아야 될까 이런 건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직장을 나와서 100% 바로 창업에 몰입한 사람들보다 직장하고 한 발 한 발 담그고 스타트업을 담그고 어느 시점까지 계속 한 사람들이 33%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다른 좀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이제 에론 그랜트라는 이제 그 사람이 쓴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또 권장드리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들리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고 당신의 사업 구상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사업은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도저히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지금 보이시는 사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 라이트, 나이키 창업자입니다. 64년도에 나이키를 창업을 했고요. 64년도, 그런데 그때부터 5년 동안 차 트렁크에다가 신발을 넣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 본업인 회계사의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69년이 돼서야 이제 나이키 업무에 풀 매진합니다. 스티브 워즈니아, 76년도에 애플을 설립하지만 77년도까지 본인의 직장에서 계속 다녔어요. 그 다음에 구글, 다 아시죠? 96년도에 이들은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구글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 개발을 했지만 98년까지 박사학위를 계속 진행했고 그때서야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 이제 그 자동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분도 토마스 에디슨 밑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기술 개발한 후 3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퇴의 대명사. 아, 중퇴 맞죠? 중퇴의 대명사. 근데 빌 게이츠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고요. 이제 중퇴를 한 거는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만의 대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비 파커, 이 사람, 이게 좀 재밌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죠. 참 웃긴 게 애덤 그랜트가 자기 책에서 썼어요. 이 네 명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고. 근데 애덤 그랜트가 고백하기에는 이 네 명이 와가지고 자기네 직장도 그만둘 생각도 안 하고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해줬대요. 근데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명, 이 여섯 가지 예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리스크 테이킹과 이게 조금 말이 되는, 그렇죠.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 너무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업은 어디까지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너무 성공한 것 같으니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고, 아직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 4년차에 접어들면서 계속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의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실험실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했던 창업이 조금 망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창업은 다시 안 하겠다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좋지 않은 학점을 보면서 고민을 했죠. 아, 이거는 내가 학점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0에 가깝고 내가 시험을 목적으로라도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괜찮은 논문을 쓰고 학회에 나가야겠다. 이러면은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이래서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눈을 팔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휴대용 거만기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아,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서 대회 나가서 상을 타면은 내 이력서가 되게 좋아 보일 거야. 해가지고 이거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수상을 합니다. 되게 운이 좋았어요. 이거는 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거의 별개로 저는 계속 연구 진행을 했어요.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은 아니더라도 뭐 학회에 내야 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다수의 창업 경진대회를 계속 나가요. 4학년 때. 이것도 아, 이제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걸 조금 더 졸업하기 전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이 더 나오고 상을 더 많이 타면은 회사에서 좋아할 거야. 이력서가 진짜 정말 멋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더 타고 나니까 이제 창업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 건가? 이력서가 좋아 보이고 싶은 건가? 조금 많이 저 스스로도 많이 혼란을 겪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으로는 이제 저도 이 창업이라는 걸 절대 하고 싶지 않았고 이제 너무 그 전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거가 우선순위였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취업 면접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통역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통역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보다는 제가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가 없어서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하면은 쫓겨나요. 그래서 이런 일을 나중이라도 발 담그고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통역을 도와주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실 연구도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되게 힘들었던 일인데 연구실 연구를 하면서 계속 무조건 나는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지 취직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한 가지 중요했던 거는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졸업은 해야지 취업이 이 회사가 잘 안 되고 내가 취업이 안 되더라도 뭔가 대안이 나올 것 같고 해서 무조건 D라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수업은 무조건 갔고 맨 앞에서 교수님한테 저 온 것처럼 맨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두정 찍고 숙제도 답은 안 쓰더라도 문제라도 다시 써가지고 내고 시험 네, 시험도 무조건 가서 보긴 했어요. 못 쓰고 나온 날도 많지만 그러다가 결국 진짜 졸업을 하는데 마지막 학기 이제 학점이 D가 4개가 나오지만 경이롭게 네 개의 D와 함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PA가 한 2점 몇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운이 좋게 저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구했던 게 논문이 학회에 제출이 되고 발표의 기회까지 얻어져서 굉장히 저희 이력서는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취업제의도 파트타임으로 어디서 중소기업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제의를 줬어요. 아 그러면 좀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저는 이런 조금 그 창업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교내에서 또 장학금까지 줬어요. 졸업을 했으니 1년 동안 이 학비를 무료로 대줄 테니까 그냥 네 창업해라.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안 한 거는 어차피 취업이 이거는 했던 이유는 제 비자 때문이었어요. 제가 뭐 취업을 못하고 이러면은 학생 비자로라도 남아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취업 뭐 파트타임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졸업 직전에 이 졸업 학위를 받는 날 그 창업 경진대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상금을 받았어요. 1등을 해서. 그러면서 사무실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되면은 저는 창업을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 계속 창업을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 창업자의 이제 창업가의 길을 다시 걷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고 의료기계다 보니까 솔직히 그 어떤 기술을 시연하고 다음 투자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몇 억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또 저희가 이제 생활비, 저 아파트 렌트도 내야 되고 저희 동료들도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보니까 7개월, 11월 말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7개월 동안 한번 이 모든 돈을 투자자 유치에 몰입해보자 이래서 7개월 동안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한국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보스톤, 뉴욕시티, LA, 뭐 실리콘밸리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슬프게도 10월달 말에 11월 말이 이제 끝났는데 10월달 말에 다 투자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 거대한 투자자가 빠지면서 모든 투자자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앞이 깜깜해지고 와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이제 팀원들도 나갔어요. 이제 팀원들도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통장에는 잔고가 이제 100만 원이니까 회사 잔고에.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또 팀원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10월 말에 그 예전에 저한테 파트타임 제의를 해준 회사에 일주일간 신입 사원 교육에 참여를 했어요. 회사가 안 되면은 갈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돈이 안 벌린 이제 끝났구나. 11월 달이고 이제 나는 파트타임 하면 되고. 근데 파트타임이니까 그래도 이제 사업을 이제 조금 파트타임 남은 뭐 20시간은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1월 초에 굉장히 극적으로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다시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 완료가 됩니다. 11월 말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오비치에 100%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간단한 이제 저의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딱히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고 뭐 파트타임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이런 대안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대안이라는 것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대안은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론 한 가지의 선택지에 100%의 노력을 쏟아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지가 최상의 선택하는 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대신에 이 대안을 가져옴으로써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10월 말에 저희가 투자가 무너지면서 팀이 다 나가고 저도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더라고요. 난 파트타임 일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끝났다 이제 회사 사무실 이제 슬슬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전화 한 통이 와서는 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이제 그냥 전화로 뭐만 물어보긴만 하는 너 어떻게 지내냐 하던 어떤 기업과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투자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투자하면 좋지 이랬더니 계약서를 보내주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내줘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몇 개 조항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걸 받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뭔가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팀은 다 떠났고 나도 이제 끝에 몰렸고 이거 받을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들어서 다시 말했어요. 너 이 조항 이렇게 안 바꿔주면 투자 안 받을 거야. 이랬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 상황을 다 아는데. 그런데 또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전화를 줬는데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친구들까지 불러오고 그거를 기점으로 오히려 이제 다른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들어오면서 원래 받고 싶었던 금액보다 배로 그것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참 웃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 내가 미쳤고 되게 배짱이 좋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라 이런 협상에 들고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창업이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정관념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뭔 이상한 소리인가 할 거예요. 사업에 확신이 없으면 사업을 왜 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 난관에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때 조금 어울리는 말이긴 해요. 중간중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순간이 계속 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하월드가 쓴 하드씽이라는 책인데 창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여기서 모든 스타트업 CEO들이 겪는 회사 CEO들이 겪는 악정구투라는 게 있다. 그거는 이거다 라고 해서 쓴 게 이겁니다. 애초에 왜 회사를 세웠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람들은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고 직원들은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돈도 못 벌어온다고 이제 믿질 않는데 나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이 동감이 되고 스스로 CEO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돼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와요. 저는 이제 심지어는 악정구투가 전 투자 유치할 때 왔어요. 회사가 계속 엎어지고 투자가 10월 달 마지막에 엎어지고 팀도 다 나갔을 때 되게 회의감이 들었는데 투자는 유치해야 되는데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 투자사들한테 말을 하려면 난 확신이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사들이 들으면 되게 배신감을 느낄 텐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기들 당신들은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막 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받았어요. 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투자를 받고 그 투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의심이 들었던 거는 아, 이 기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사업의 스케일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투자를 받고 나서 투자자들이 이 사업 같은 제품인데 제품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시장 방향성을 조금만 틀어주니까 시장성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있었던 건 잠깐 어디에 빠져서 멀리 보지 못했던 것 뿐이고 투자사들은 뭐 어차피 이 어리고 경험 없고 의료기기라고 해본 적 없는 어린 CEO가 하는 사업성 IR 발표는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고 우선 기술을 보고 얘가 이렇게 버텼으니 그냥 투자나 해보고 나중에 사업 방향을 바꾸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사업을 시작하고 이러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건데 누구나 겪는 거니 이게 나만의 봉착한 이런 벽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 창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포기를 하게 되는 건 남들하고 비교할 때예요. 남들은 다 잘 나가 보이고 싸이 노래 중에서 한 구절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하는 건 다 어설퍼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이런 거였나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스타트업에서도 다 잘 나 보이는 이제 우리가 다 알만한 스타트업들도 대표님들 만나보거나 이제 또 여러 주위에서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직원 채용 때 인터뷰를 하면은 그 잘났다는 회사 뭐 며칠 전에 기사 났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려고 해요. 왜 나오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랑 하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오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의 예를 말할 수가 없으니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저희가 이제 기사 나왔던 것 중에서 몇 개인데 맨 왼쪽은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제품이 개발이 됐다. 이런 멋진 기술이다. 이런 게 나왔던 신문 기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때 제 학부생이 이 기기도 못 만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교수님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휴대용도 아니고 이런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는 기기를 하나 겨우 만들었는데 상금을 타는 동시에 사진을 적게 찍어가지고 엄청난 기술 회사인 것처럼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저한테 관심 있어 연락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아했죠. 그래서 아 뭐 좀 운이 좋다 이랬는데 사실은 모든 회사가 비슷해요. 사실 아내를 들여다 보면은 제가 좀 그 회사들을 말하고 싶은데 대단한 회사들이니까 근데 제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팀원들하고 한번 멋있게 한 1년 반 정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악정구투라는 그 투자사한테 제가 거짓말하던 시절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을 찍고 나서 저 사진이 나온 일주일 뒤에 세 명이 그만뒀어요. 나온 날 세 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명하고는 저하고 굉장히 심한 이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여서 아이씨 이러는 시절인데 매거진 본 사람들은 야 너네 팀 진짜 대단하다 막 케미스트리가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그때 11월 달에 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을 때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 뭔가 미국의 이제 대단한 CEO가 뭐 투자를 유출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대단한 기술이니까 받았겠거니 이렇게 나오는데 시궁창이었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막 망할 뻔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덕을 많이 봤어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투자를 받았으니까 뭐 대단한 회사다. 근데 이게 비단 저희만의 얘기도 아니고 모든 스타트업에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동요당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들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잘 버틴 스타트업들에게 나눠주는 그냥 달콤한 상품 같은 그런 조금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포기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업이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디서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똑똑한 현명한 거라고 해. 근데 그게 또 맞는 말 같고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길게 해드리려고 했던 말 중인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시장 규모가 중요해요. 투자사들이나 창업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 규모가 커야 돼요. 뭐 커야 돼요라고 잘못 말했네요. 커야 되는 게 아니라 크면은 저희처럼 아까 전에 사업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향을 못 찾고 망했네 이럴 때도 조금만 틀어보면은 또 다른 시장이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좀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크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가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열정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 두 가지만 확신이 든다면은 그때부터 빨리 포기해야 될 어려울 때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맞다는데 내가 확신이 안 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이라는 거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저글링을 하는 건데 이 수많은 변수들을 계속 고정시켜 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변수가 있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기에 많이 질문을 해보고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공하는 창업가는 이러이러이러 해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공하는 창업가의 기본 요소로 정의로 이제 보통 내리는 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임기응변이 있어야 되고 사교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달변가여야 되고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에 하나도 속하지 않아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기응변도 없어요. 뭔가 말을 할 때 저는 항상 적어가서 집에서 생각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줘야 돼요. 팀원들도 그렇고 미팅을 할 때는 사교성도 없어서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악수하고 어디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저는 보통 별일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집에 있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달변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말을 되게 못해요. 말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듣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좀 뭔가 그럴싸하게 하는 것도 좀 못하고 그다음에 지적 능력 이건 제 학점 아시죠? 지적 능력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제가 특히 어려울 때 사람들이 회사가 좀 잘 안 되네. 그건 너가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 이건 이렇게 혼수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아 나는 이거 CEO로서 자격이 없다. 근데 이때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또 그분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몇천억의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고 지금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말을 되게 못해요. 그분도 말을 되게 못하고 말을 하는데 아이 컨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을 보면서 벽을 봤다가 눈을 감고 이 사람은 뭐지? 싶었는데 또 저한테 이제 사람들 소개시켜준다고 어디 네트워킹 장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 난 자기는 이런 데 오면 토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내두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망치를 딱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존경하는 CEO인데 전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거랑 전혀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건 내 스타일대로 가야겠다. 내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CEO 타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최적화된 창업가이고 이제 모험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함 아시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많은 패러디를 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오늘 여기까지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강연을 하고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영리 기업도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안 하셔도 되고 뭐 창업에 조인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너무 기계적으로 내 길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남들도 나랑 다 똑같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뭐 한 것도 없는데 한번 조금 고무적으로
여러 방면들을 조금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저희 말로 인해서 몇몇 분이 용기를 얻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오늘 강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되게 재밌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씩 그러면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그 80% 이제 50% 20%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겠냐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셨는데 대표님 본인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는 좀 성향이신지 좀 위험을 회피하시는 쪽인지 위험을 좀 테이크하시는 쪽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3번을 무조건 3번을 선택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되게 위험 깊이 리스크 깊이 성향이 되게 많아요. 커가지고 조금 그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되 확률을 높이자 이런 주의입니다. 예. 그러면서 좀 또 같이 좀 궁금한 점이 그 학부생 이제 3학년 2학기 되기 전에 처음 어떤 사업을 이제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실패하신 원인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떤 배우신 어떤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창업을 3번을 했고요. 이 오비치 전에.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조금 창업이라고 하긴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는데 그 법전 스님을 따라서 류시아 시인이 되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애들을 절에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되게 잘 돼서 이제 500원에 책을 파는 이런 사업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금 제가 재밌어서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망했던 거는 딱 남자분들 군대 다녀왔으면 알겠지만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겉멋이 잔뜩 들었을 텐데 아 내가 이제 정말 뭔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좀 멋있는 걸 해야겠다. 지금 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깨에 힘들어간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한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기도 하고 뭐 투자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뭐 저는 내가 최고고 이래서 조금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은 경험이어서 좀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또 어떤 얻으신 좀 교훈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사업을 좀 그냥 사업은 보여주기식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 집중하고 자기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을 해라. 바깥에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시면서 아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령이 좀 필요하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요령이라기보다는 다 창업자만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 주변도 별로 없어서 딱히 거기서 뭔가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솔직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그것도 말 되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뭔가 나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고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너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내가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내 선택이 최선의 결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니 뭔가 조금 쉽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김 대표님의 특성은 약간 좀 솔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투명하고 솔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 투자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 초창기에 네. 이 투자자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재정의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런 어떤 코멘트들을 좀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는 이 개도국에 파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개도국에 파는 걸 생각을 했는데 개도국에서 누가 돈을 그렇게 주고 나서 사업이 확산될 정도로 이렇게 돈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게 엎어지고
이제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너네 사업성을 가지고 와 이래 가지고 이제 사업성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고작 생각한 게 그러면은 미국에서 팔게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팔아도 이미 뭐 더 획기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의사 시장 의사 의료기기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다음에 다 판다고 해도 의료기기는 한 번 사면 10년 20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투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하드웨어라기보다는 그 휴대성이니까 이 휴대용인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로 풀어가는 모델, 원격 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렌탈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기가 하드웨어인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하드웨어 셀링 컴퍼니인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든지 이 문제 정의를 다시 하니까 시장이 새롭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중요한 회사인데 학부생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기술을 조직 차원에서 이제 어떤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질문 또 비슷하게 나온 것 중에서 또 대답이 바로 같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으면은 저는 지금도 기술 개발을 제가 안 하고 있고요. 회사 시작 설립한 지 4개월 이후로 저는 기술 개발에서 손을 뗐어요. 사실은 학부생이기 때문에 뭔가 그 굉장히 하이레벨한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굉장히 정교한 이런 기술 그 개발까지는 제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교수님이 뚝딱 해줬던 거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박사생들 너 같이 일해보자 아니면은 뭐 어디 전문가분들 어디 은퇴하신 CTO분들 이런 분들 데려와서 계속 조금씩 시켜가지고 개발이 된 그래서 조금 제가 하려기보다는 그 전문가분들을 조금 팀에 모셔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게 또 이렇게 본인이 기술력을 직접 가진 게 아닌데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또 말씀하신 게 팀원들과의 또 좀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떠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계속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웃긴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도 이미 다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는 근데 어머니도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은 이뻐해 주잖아요. 별로 달다 붙는 거 없고 CEO도 마찬가지인 게 회사에 필요한 이 자금을 잘 끌어오고 방향을 잘 끌어주기만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CEO를 믿고 가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본적인 뭐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면은 복잡한 거지만 CEO로서의 본분을 잘 달성을 해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자금이 부족하고 뭔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많이 피터지는 혈투가 많았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CEO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전을 내세우고 또 사람들을 같이 어떤 그 방향으로 같이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또 더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니까 그치. 팀원들도 좀 안심하고 이제 할 수 있고 막상 이제 회사를 차리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회사에 고용이 되는 거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제 이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 후배 중에 쿠키런 대표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친구도 이제 벤처 캐피탈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오래 일을 하고 잘 나가는 경영인이었는데 쿠키런도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하는 게 회사가 되게 어렵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뭐 경영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회사들 직원들한테 월급 제때 주는 사장이 제일 훌륭한 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하지만 그런 어떤 창업 단계에서 그래도 그런 어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임금 지급에 대한 좀 부담이 아마 적으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그 마침 그 로체스터 대학이 굉장히 이런 기술 검한 기술이 강했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어떤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하드웨어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그 원가를 낮춰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또 어떻게 좀 해결하고 계신지요? 우선 뭐 원가 절감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40만 원 주고 사야 될 센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양산이 들어가면은 뭐 기기 전체 합치면은 몇백만 원이 되니까 그 40만 원짜리 센서를 5천 원에 만들려면은 1억 정도의 이런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워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서 단가를 낮출 건지 아니면 이걸 기다렸다가 나중에 투자를 받고 여유가 있을 때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도 그 원가 절감은 어디까지나 그 조금 하드웨어다 보니까 그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거에서 약간 조금 생각이 나는 거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어떻게 그 과정을 알고 풀어가고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이미 이거를 여러 번 해보셔서 상장도 해보시고 회사를 팔아보신 분이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로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거를 다 전부 가이드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아 이해를 하고 아 이거를 회사 IR 할 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진 않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그 이과 출신으로 창업을 하시면서 어떤 전문 경영인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문과 출신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기술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아직은 저희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아까 전에 조금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매일매일이 그냥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라서 이게 뭔가 전문적일 필요도 없고 전문적일 시간도 없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더 큰 규모로 몇백억 투자를 이뤄내야 된다거나 몇백억짜리 매출의 회사가 몇천억 회사가 된다면은 저는 물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는 이제 나의 영역이 벗어나서 전문 경영인이 나를 대체할 시점이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치열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분들이 이제 나는 기술이 없으니 이게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엔지니어들은 저를 이과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학점도 되게 낮아서 그 저희 같은 후배인데도 저한테 되게 이과로서의 대접을 안 해주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건 있어야 되죠. 기술 창업을 하려면은 이 기술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속지 않을지 속을지 이 정도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장담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쌓아놓은 이과의 지식은 학교를 안 나오셔도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은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특허를 이제 두 개 정도 미국에서 출원하시고 또 USP 저쪽 PT인가 그것도 출원하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특허를 내려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포인트였는지 그리고 또 그 특허는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아이러닉하게도 그 기술 모르는 저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같이 내면서 그 구체화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복잡하고 비싼 광학적 설계를 더 훨씬 컴팩트하고 효과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만든 이 디자인의 저희 그 특허가 주로 있고요. 이제 그 부수적인 특허들도 이제 출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 대안이라는 게 기회 비용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
동시에 어떤 장기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대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좀 집중할 수 없는 또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후회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뭔가 한 가지를 결정할 때 그게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면은 저는 대안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거 하나에 집중을 할 텐데 저한테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둘 다 확률이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확률이 20%나 10%나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이 저는 그 위험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제가 100% 창업에만 했으면은 조금 더 투자금을 더 많이 일찍 받고 더 안전하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취업도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백수처럼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안이 준비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투자 협상에서 제가 배짱을 부릴 수가 있었죠. 그게 그 배짱을 부려서 대단해가 아니라 뭔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회사나 저희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그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대안이 있는 게 이게 좋은 거다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창업을 원래 좀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저는 지금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다 그만두고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만두지 마세요. 저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쯤에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는 어떤 창업가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되게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대안을 항상 마련해놓고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고 좀 갈 수 있도록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코멘트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가치랑 관련된 건데요. 사실 가치라는 게 또 임팩트랑 또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면서 좀 어떤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라는 건데 임팩트를 만들기 전에 결국은 어떤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가 결국 또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보고 그거에 맞는 어떤 기술을 찾아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우연히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어느 쪽이신지 좀 그리고 그런 어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거나 문제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고 창업을 시작하는 거 두 가지가 모두 다 가치 있는 일이 그 뭐 맞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시장 특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문제를 먼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무슨 소프트웨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뭔가 서비스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저희같이 이제 테크놀로지 드리븐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테크놀로지가 필요로 하는 미니멈 스페시피케이션 리퀘어먼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어디다 쓰일지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잘 나와 있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서비스 모델을 풀어가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보통은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달성하면은 이 제품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테크놀로지 드리븐 컴퍼니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소비자의 그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다가가라는 말보다는 너네 기술력으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맞출 수 있으면 이 스펙을 만들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팔리는 거야. 이런 조금 다른 우리가 듣던 거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은 조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학부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도 뭐 굉장히 바쁘게 치열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 관리에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시간 관리 노하우는 없고요. 대신에 그 되게 외골수라 사교성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저만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유용한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잘 아는 분들은 저한테 너는 되게 일이 느리다, 비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듣긴 하는데 뭐 그래서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요령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 네. 그건 저도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따라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이 마켓 자체를 아까 와비 파커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와비 파커의 기업 가치가 지금 1조 원을 넘는다고 이제 잠깐 커멘트를 하셨었는데 그 지금 오비츠가 타겟으로 하는 마켓의 사이즈는 한 어느 정도로 이제 본인은 추산하고 계신지? 저희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어요. 또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시도하는 게 약간 그 디스럽티브한 모델이에요. Airbnb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런 그 호텔 시장을 넘어선 이런 모델을 개발한 거, 그리고 우버가 이런 택시 시장을 조금 뒤집어 디스럽티브 모델. 이런 모델처럼 저희도 사실은 의료 시장에서 또 안과 시장에서 기기를 팔던 사람들이 있던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 모델로 그러니까 조금 의료의 서비스가 불편한 미국에서 시작해서 물론 한국 시장도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데 조금 모델이 달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될지도 모르겠는 리스크가 크지만 이런 모델이어서 사실은 산정하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창업을 하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 지금 얘기해도 관련이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무서운 것보다 오히려 내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시장도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투자자도 그렇고 기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에 지금이 저희의 그 예, 현 상황입니다. 이게 또 창업의 또 매력인 네. 것 같아요. 그게 투자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가요? 시장 규모를? 우선 뭐 저희는 5조 10조 시장으로까지 보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충분한 시장이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저도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뭐 투자를 받은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갑자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약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0억 정도 이제 투자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넣진 않았겠죠. 투자자들이 결국 커미트먼트를 하는 것 자체가 마켓 사이즈가 제가 봐도 상당히 지금 큰 의미가 있는 이제 시장이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경쟁 주요 경쟁자가 그 MIT 팀이 하나 있고 하버드 팀이 있고 그다음에 NIU랑 이제 BU 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오비츠가 어떤 기술력에서 좀 앞서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또 경쟁이 어느 날 또 이제 갑자기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승자 독식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저는 그 이게 조금 길어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짧게 말하면은 그 처음부터 말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악정구투를 할 때
힘들었던 거는 경쟁사가 안 보여서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나만 바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심해져요.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다 그 경쟁사들이 다 기술 개발을 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날 저는 되게 기뻐했어요. 아, 경쟁사가 나타났다. 이게 나만 바보가 아닌데 하버드의 MIT 출신들이어서 아, 내가 진짜 말이 되는 걸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보라고 있지 않느냐고 이랬는데 우선은 그 경쟁에 대한 고민도 하는데 그 우선 경쟁에 대한 그 고민을 너무 하기보다는 시장이 큰 것도 중요하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건데 충분히 내 위치에서 내 시장에 집중할 만한 시장의 크기예요. 경쟁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대신에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수정을 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긴 해요. 아, 얘가 이런 모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딴 모델을 하고 있네. 그럼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받아보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사업 초반에 제가 되게 많이 당한 게 그 경쟁사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당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반년 동안 어드바이저라고 생각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모색했던 그 NGO 단체 회장님이 다른 회사에 그 투자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NGO 단체 대표님이요. NGO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막 협력하자 이러는데 이제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은 둘이 뭐가 있고 이래서 저희도 조금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홍보를 저희만의 확실한 군을 찾기 전까지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우리는 없어진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들한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굳이 너무 신경은 안 쓰되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을 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무하마드 유누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제 임팩트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은 계속 벌어야 된다. 하지만 뭐 이익을 뭐 너무 많이 낼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하지만 이익을 계속 내면서 생존해야지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지속가능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 김지훈 대표님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쯤 하면은 이 학기가 끝날 때쯤 하면은 각자 본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무하마드 유누스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그분이 얘기한 게 또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또 정의를 찾고 또 만약 이 중에서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계속 또 고민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을 겪어 나가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철학을 또 만들어 가시고 본인만의 어떤 개념을 또 잡아 가시면서 또 그런 어떤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주에 김정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계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제 개도국의 어떤 안보건 사업이란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계적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서 또 그게 또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메인 마켓, 전 세계적인 어떤 메인 마켓들을 같이 그 같은 테크놀로지 가지고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디스럽티브한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 이라는 걸 나중에 또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업을 열심히 치열하게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또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신 이제 김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좀 민감한 내용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